나유기입니다. 볶으르기 빵복이네요. 이거 집에 쓴 구르기인데요. 여기 뒤에가 이렇게 됐어요. 보이죠?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 물구멍도 못 깨겠어요. 물구멍 뚫다가 그릇 깨질 것 같아서 그냥 물구멍 없이 화분으로 쓰려고요. 레드 길바가 이 화분에 있었거든요. 이게 너무 많이 커가지고 화분이 넘쳐요. 그래서 저기다가 옮겨 심어줄 겁니다. 얘 이름 레드 길바입니다. 계속층 더울은 여기 있는 거 큰 거 샥샥 모아서 밑에 깔고요. 아주 쉽게 깔고 흙을 좀 깔아주고 이 아이를 머리 흙을 좀 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딱 앉히면 됐죠? 됐죠? 사이즈 딱 좋네요. 이거를 두 개 더 있는데 그것도 그냥 화분으로 쓰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럼 안 되겠죠? 이거 너무 얼렁뚱땅해서 그런지 저는 분갈이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. 너무 쉬워요. 근데 이렇게 샥샥샥샥 그러면 끝났어요. 벌써 다 했어요. 너무 빨리 끝났나? 이게 좀 눌러줄까요? 근데 이게 그러기 어목하는 거라서 안 눌러줘도 그냥 지가 알아서 더 샥샥샥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물 한번 쫙쫙쫙 완전 틀어주고 짠! 다 했어요. 예쁩니까? 감사합니다.